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비트 NFT 베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NFT란 무엇이고 업비트 NFT에서는 NFT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NFT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업비트 NFT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NFT 사이트에 가보면은 현재 가장 이슈되는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단에는 메뉴가 간단하게 있는데 드롭스랑 마켓플레이스, 마이 NFT 서포트 이렇게 네 가지 메뉴 구성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NFT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NFT란 Non-Fungible Token인 약자인데요. 대체 불가 토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정품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가집니다. NFT가 적용된 디지털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희소성을 가진 고유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토큰을 통해서 해당 작품이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NFT 마켓을 소개하자면 드랍스와 마켓플레이스로 나눠지는데 드랍스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NFT를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마켓이고요. 마켓플레이스는 이미 출시가 된 NFT를 사용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드랍스는 1차 마켓이라고 볼 수 있고 마켓플레이스는 2차 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업비트에서 현재 PC 버전만 NFT를 지원하고 있고요. 드랍스는 BTC 거래로 내가 원하는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고 내가 가진 NFT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브걸스 유정 이 그림이 12만 3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도 가능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낀다면 낮은 가격에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이 NFT 메뉴에선 내가 그동안 모아온 NFT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랍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능인적인 NFT가 있고 종료된 NFT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다시 가서 보면 이런 다양한 NFT들이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구매를 해볼까요? 가장 만만한 4만원짜리 매드몬스터를 구매를 해보자면 일단 4만원은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제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000원에 제한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제한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오케이 하면은 1,000원에 제가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직접 바로 41,000원에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는 유의사항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원화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NFT 외부 입출금은 현재 지원하지는 않고요. 추후에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 NFT 메뉴가 이렇게 있고 업비트 NFT 베타 서비스 둘러보았는데요. 이상으로 업비트 NFT 베타 서비스 소개 마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